안녕하세요. 곰진이 TV 곰진입니다. 캠핑, 백패킹, 아웃도어 채널이라고 만들어 놓고 맨날 이렇게 실내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 이제 방구석 캠퍼인가요? 이번 영상은 지난 동계 백패킹 가스 물 관리 팁에 이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팁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백패킹을 다닐 때 텐트를 치고 팩을 막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팩을 텐트를 구매할 때 들어있던 기본 팩을 많이 사용하죠. 그 기본 팩은 이런 Y팩 혹은 이런 V팩을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제일 많이 쓰이는 이 두 가지의 팩이 동계를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서는 굉장히 가볍고 강성도 좋고 잘 박히고 잘 뽑히고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근데 동계가 되어서 이 팩들을 언 땅에 박으려고 하면 잘 박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박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아침에 철수할 때 이 팩을 뽑으려고 하면 언 땅에 박혀서 잘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팩들이 면적이 조금 넓어서입니다. 면적을 좀 작은 팩을 쓰면 조금 더 잘 박히고 잘 뽑힐 수 있는데 시중에 티타늄 팩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팩 하나의 가격이 뭐 4,500원, 4,700원 굉장히 고가입니다. 10개만 사도 4만원이 팩값만 4만원만 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좋은 다른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콘크리트 못. 콘크리트 못입니다. 근데 이 콘크리트 못이 동네 철물점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면 100mm짜리, 길이가 100mm짜리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동네 철물점에서는 100mm 이상의 콘크리트 못을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콘크리트 못을 검색을 해서 155mm짜리를 구매를 했고요. 155mm가 이렇게 보시면 되게 긴 것 같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텐트에서 기본 제공하는 이 V팩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길이가 18cm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155mm의 이 콘크리트 못이 조금 짧은 감이 있죠. 그리고 155mm 정도 되는 15.5cm 정도 되는 콘크리트 못을 사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100mm짜리 콘크리트 못의 경우는 조금 짧아요. 특히 동계에는 이게 가뜩이나 얇은데 몇 번 때리면 그냥 땅 깊숙이 박혀버립니다. 그러면 빼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135mm 혹은 155mm짜리를 사용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이 못의 원래 모양으로만 사용하면 가볍고 굉장히 간결하겠지만 박으면 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주변에 이제 구조물들을 조금 설치를 해줘서 조금 더 동계 백패킹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 못 팩 만드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동계 팩 DIY를 위한 준비물은 콘크리트 못이 필요하고요. 땅콩 스토퍼, 타프나 텐트 스트링에 사용되는 이 땅콩 스토퍼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텐트 스트링, 파라코드라고 부릅니다. 요 세 가지가 필요하고 그 이외에 전기 테이프와 라이터 그리고 칼이나 가위 등이 필요합니다. 이제 주 재료인 콘크리트 못과 땅콩 스토퍼, 파라코드는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5mm짜리 인터넷에 콘크리트 못 155라고 검색을 해서 100개들이 한 박스를 11,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땅콩 스토퍼는 낱개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개당 25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파라코드는 10m에 약 4,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파라코드 줄을 먼저 약 30cm 간격으로 좀 잘라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이게 잘라둔 줄을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콘크리트 못에 땅콩 스토퍼를 끼우고요. 구멍에 거의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못 머리에서부터 약 3cm 정도 간격을 두고 이 전기 테이프를 밑에다 감아줍니다. 위에서부터 3cm 간격을 두는 이유는 땅에 박았을 때 망치에 못 빼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여기에 걸려고 여유 부분을 좀 두는 거고요. 전기 테이프를 감는 이유는 이 땅콩 스토퍼가 아래로 빠져나가지 않게 줍니다. 그래서 전기 테이프를 땅콩 스토퍼가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로만 한 10바퀴에서 15바퀴 정도 돌려주면 딱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아주고요. 이렇게 감아주면 땅콩 스토퍼가 아래로 빠져나가지 않죠. 그 다음에 30cm로 잘라둔 이 파라코드를 두 개를 묶어줍니다. 이렇게
그냥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고요. 콘크리트 못에 꽂았던 땅콩 스토퍼에다가 매듭이 지어진 파라코드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간단한 구조의 콘크리트 못을 이용한 동기형 팩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이렇게 3cm 정도 간격을 준 건 땅에 박았을 때, 그리고 철수할 때 다시 뺄 때 망치의 장도리 부분이 여기 못에 머리에 걸릴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준 거고요. 이 스트링을 잡고 빼시는 건 사실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 스트링을 잡아서 힘주어 빼는 것보다는 언땅에 콘크리트 못을 박으면 사실 콘크리트 못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스트링을 잡고 조금 이제 바닥에서 흔들어 주면 유격이 생기면서 조금 더 손쉽게 빠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 이걸 직접 이것만 잡고 바닥에서 뽑으려고 하시면 잘 안 뽑힐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스트링은, 이 파라코드는 좀 시인성이 좋은 밝은 색을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팩을 땅에 박을 때 직각으로 박으면 아침에 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45도로 박고요. 이 팩을 머리 끝까지 박지 마시고 약 3분의 2 정도만, 지나다니면서 발에 걸리지 않을 정도인 3분의 2만 땅에 이렇게 지면에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철수하실 때는 반드시 이 팩을 회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어떤 방법을 가해도 빠지지 않는다 하면 그냥 아예 망치로 더 박아서 끝까지 넣어버리세요, 땅에다가. 하지만 무조건, 이건 사실은 무조건 회수를 해야 됩니다. 자연보호의 목적도 있지만 다른 분들이 와서 텐트를 쳤을 때 이게 위에 이렇게 삐죽 나와 있으면 텐트가 찢어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못은 반드시 회수를 하시는 걸 꼭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동계용 콘크리트 못 팩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못을 100개들이 한 박스를 샀습니다. 그래서 사는 김에 나머지 부자재들도 약 한 60개 정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할 만큼 지금 챙겨두고 약 30개가 남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댓글에 간단한 인사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만든 이 콘크리트 못 동계팩 10개들이 한 세트를 총 3분께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준비한 동계 백패킹 팁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패킹 채널이라고 만들어 놓고 캠핑은 안 가고 맨날 이렇게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는 캠핑을 꼭 갈 겁니다. 그러면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지난 첫 번째 동계 백패킹 가스 물관리 팁 영상에 어떤 분이 이런 리플을 달아주셨어요. 겨울 백패킹 왜 산을 쳐 올라가? 미친 거 아니야? 죽고자 하면 뭘 못하냐? 한국 산림법이 좀 그런 것은 알지만 꼴값 치지 마라. 당신은 조선에서 동계 백패킹 패러다임을 바꿔. 꼴랑 하루 밤 까고 오는 것. 그래, 국기훈련이다. 헌데 초보분들이 따라 했다간 대진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고요. 짧게 답변 드릴게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감사합니다.